심야 시간대 대전 도심 일대에서 일반 차량들을 위협하고 신호와 중앙선을 무시하며 난폭 운전을 일삼은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대구와 전북 등에서 대전으로 넘어와 원정으로 온 뒤 경찰 수사를 피하는 방법 등을 전수하기도 했지만 결국 탐문 수사 끝에 덜미가 잡혔습니다. 김철진 기자입니다. 10여 대의 오토바이가 3차선 도로를 막아섭니다. 시끄러운 경적과 함께 경광봉을 흔들고 중앙선을 넘나들며 주행 중인 택시 주위를 위협합니다. 출동한 순찰차가 이들을 막아보지만 경찰을 무시하고 그대로 내달립니다. 지난해 11월 세 차례에 걸쳐 대전 중구와 서구 등에서 오토바이를 떼지어 몰고 난폭운전을 일삼은 10대와 20대 26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배달 대행업에 종사하던 이들로 폭주 영상을 셀카까지 찍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이 SNS 그룹에 시간과 장소를 올리면 나머지 공범들이 함께 가담하는 방식으로 범행은 이어졌습니다. 대전 외곽의 도로에서 만난 이들은 대전 도심 일대를 질주했습니다. 일부는 대구와 전북 완주 등 다른 지역에서 폭주를 경험한 뒤 최근 폭주 행위가 없었던 대전까지 넘어와 범행 방법 등을 전수했습니다. 특히 경찰 추적을 피하려고 번호판을 빼거나 청테이프로 덮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12월 CCTV를 분석해 일부를 붙잡았고 탐문 수사를 통해 다른 지역에 있던 나머지 폭주족들을 전원 검거했습니다. 이제 피의자들이 이제 지나가는 이제 장면을 이제 다 일일이 다 캡처를 해서 그걸 이제 대전 전역에 있는 이제 오토바이 이제 관련 업체들한테 일일이 탐문 수사를 통해서 이제 특정하게 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잠잠하던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지역을 넘나들며 다시 발생하고 있다며 이 같은 행위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